어? 네, 맞아요. 어디 맛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좀 가정집 아니에요? 데이트 집에서요. 네, 감사합니다. 집에서? 그 말은 맞긴 한데. 신나다, 신나해. 그 말이 맞긴 한데. 잠깐만, 집에서 데이트는 연예인인데 이거. 그치, 그치, 그치. 연애의 시작은 이래 저기요 정말로 예쁘시네요 이런 말 뭐야 갑자기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재수 간 거야? 안녕 지만 전화번호 좀 한편의 영화를 그냥 이어서 보는 것 같아요. 아니, 봐봐. 임창희 형님인데 메리아스만 듣고 있잖아. 안녕. 아, 누구야? 언니 왼발로. 언니? 제가 진짜 사랑하는 언니예요. 친언니? 같이 연습생 하던 언니의 친한 언니였어요. 연습생 하던 언니의 친한 언니. 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수양의 아는 언니, 시우리 엄마 이호정입니다. 인상 되게 좋으시다. 인상이 좋으시네. 수양이 18살 때 처음 봤고요. 아~ 매일매일 집에서 거의 있었으니까 진짜 친한 사이네. 매일 보던 사이인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못 봤어요. 계속 못 보고 1년 넘은 것 같아요. 이게 친한 사람이 결혼하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 자주 못 보게 돼. 그렇죠. 저한테는 언니가 보호자? 보호자였어요. 그러니까 저도 집이 부산이잖아요. 엄마 아빠는 부산에 계시고 제가 혼자 서울에 있었을 때 다 나를 다 챙겨주고 되게 제가 많이 의지했었던 그런 언니인데 이제 제주도에 떨어져서 이제 가족도 언니 좀 외롭겠다. 그러니까요. 먹고 싶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구호 물품 전달하는 것처럼 육지 것을 좀 제주도에서 전달하기 이제 먹을 수 먹기 힘든 음식들. 나 안 보고 싶었어? 아니 느껴진다 이 느낌이. 어? 2년 됐어. 거짓말. 너 시율이 완전 초회봤잖아. 진짜 원래는 저 집에 가서 일주일씩 막 있다 가고 그랬는데 저도 막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.